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LNF고요. 오늘 주가 1.2% 양봉입니다. 일단은 뭐 16만 5천원 라인을 이탈 안 하고 지켜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최근에 캔들 뭐 6개 만들어지는 동안 이 영역을 벗어나지는 않고 있죠. 오늘 오전에 아침에 장 시작하고 LG엔솔 뭐 실적 어닝쇼크 이야기 나오고 하방 액션 쭉 줬지만, 뭐 중요한 건 종가죠. 중대형주는 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된다. 뭐 장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했던 건 대부분의 이챈 종목들이 다 전저점 부근까지 밀려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LNF가 이 가격을 깨고 이 영역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건뭐 LG엔솔이나 뭐 퓨처엠이나 홀리스 같은, 퓨처엠 같은 뭐 LG엔솔 이런 종목들이 여기를 종가로 깨고 내려간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천지의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자는 맞추고 있죠. 위치가 다를 뿐이죠. LNF는 하루 그 반등 나올 때도 하루 먼저 반등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이 영역을 깨지 않으려고 포지션을 미리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캔들들이 뭐 실수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늘 외국인 기관 둘다 빨간불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뭐 이차전지는 이러면 일단 한시는 좀 돌렸다. 뭐 반등이 지금 여기에서 뭐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관점을 보기보다는, 아 이제 뭐 실적도 이 정도면 뭐 저점 아닌가. LG엔솔이 뭐저 정도 실적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 이후에 뭐 다른 이차전지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해도 그거에 대한 데미지가 주가에는 크게 들어가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확인할 만한 부분들은 좀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또 악재로 뭔가가 반영돼가지고 가격을 또 이런 식으로 또 민다? 이럴 확률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연기금, 뭐 보험 일단 빨간불 좀 들어왔고 투심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연기금 매수가 오늘 만주 정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15,000주.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도 오늘 키움 매도, 개인 매도. 딱히 꼬이는 부분 없이 사실 내려올 때도 수급이 꼬였다라는 느낌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17만 원, 17만 5천 원이 영역 안으로 들어와 주면은 얼추 이제 추세 하단 라인에도 다시 올라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의미 있는 가격은 어쨌든 17만 원이에요. 17만 원을 회복을 해주고 16만 5천 원 하단으로 이 영역만 뭐 16만 원으로 봐도 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 영역을 개수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요 가격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LNF의 차트에 크게 위협이 되는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고 좀 차분하게 기다려 볼 만한 저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2분기 시장도 저는 좀 탄력적인 상승 구간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유가 올라가고 뭐 환율 올라가고 뭐어뭐 이런저런 금리 인하를 늦추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똑같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올리든 뭐두번 올리든 지금은 금리 인하라는 그 키워드에 반응하는, 그러면서 시장이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뭐 나머지 그런 잘잘한 부분들은 좀 노이즈로 봐야 되지 않을까. 유가도 미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뭐 물론 뭐 미국이 생산량을 뭐 엄청나게 지금 끌어올린 상태에서 유가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뭐이 상태로 그냥 냅두진 않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어딘가에서 또 개입을 하려고 할 거고, 뭐 인플레가 그 바이든한테는 굉장히 좀안 좋은 압박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얼추 또 이렇게 좀 시끌시끌하다가 다시 또 진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번 주도 CPI 발표 있습니다. 수요일에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주 초반이랑 주 CPI 발표 이후에 시장 방향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뒤에 주 후반에 나올 방향이 4월달 그 남은 구간에 증시의 방향을 좀 결정지을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줄 것 같아요. 그걸 앞두고 지금 거의 한 2주 동안, 2주 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일정상으로도 크게 불리한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LNF 오늘 뭐 수급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았고, 또 2차전지 오늘 모처럼 다 같이 나온 반등입니다. 이 앞구간에 나온 캔들 나올 때는 LNF랑 뭐 진짜 끼켜봤자 한두 종목만 빨간불을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오늘 그 반등에는 전통의 이제 그 양극재 종목, 뭐 퓨처엠, 홀딩스, 뭐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도 뭐 개파락은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밀리진 않았고, 또 완성형 배터리 종목들도 이제 조금씩 저점을 잡아 나가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중대형주를 볼때 업종 강세가 같이 나오는지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보거든요. 반등이 나올 때도. 오늘
그 패턴과 함께 나온 양봉이니까 당분간은 17만 원, 16만 원 후반대 요 영역 지켜주면서 이제 반등 언제 나오는지 그거 좀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기다리는 동안 저희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시죠. 한주 동안 네 종목 정도 제공해드리고, 지금은 단기 종목들이 잘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거 저희랑 매매하시면 뭐 멘탈적인 부분에도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지금은 뭐 수익이 크든 적든 최대한 누적시켜 나가야 되는 구간이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